의왕시가 대한노인회 의왕시 지회에서 주관하는 141 경로당 협약식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의왕시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모집한 의왕시민정원사 도경가든 수료식을 개최했습니다. 의왕시가 제68주년 재향군인의 날 기념행사를 가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왕시 시정뉴스 정혜란입니다. 의왕시가 11월 6일까지 2020년 소상공인 자녀 장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 창업 6개월 이상인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자 거주지가 모두 의왕시인 소상공인의 고등대학생 자녀로 고등부 40명, 대학부 40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1인 5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인데요. 제출 서류는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 후 신청서와 기타 증빙서류 등을 재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럼 2020년 10월 3차 의왕시 시정뉴스 시작합니다. 의왕시에서 특별한 나눔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바로 141 경로당 협약식인데요. 7개 후원사가 관내 26개 경로당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10월 20일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노인회 의왕시 지회에서 주관하는 141 경로당 협약식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141 경로당 협약 사업은 지역 내 기업과 단체가 경로당과 지원 협약을 맺고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속적으로 후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미소 나눔, 의왕 시니어 클럽, 청계사, 경기중앙교회 등 7개 기업과 단체가 참여해 26개 경로당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후원기관은 경로당 환경개선과 회원들의 복지증진 등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기초 3개과정, 56시간의 교육시간을 이수한 20명의 의왕시민정원사 수강생들을 축하하는 의왕시민정원사 조경가든 수료식이 열렸습니다. 10월 21일 의왕조류생태과학관에서 의왕시민정원사 조경가든 수료식이 개최됐습니다. 의왕시민정원사 교육은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교육생들은 식물관리와 정원조성 등 정원에 대한 기초능력을 배양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행사를 하게 돼서 그때 여러분들의 많은 역할들을 해주셔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교육을 받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관심 갖는 분들이 많아졌을 때 의왕시를 아름답게 가꾸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초과정을 수료한 교육생은 향후 개설되는 심화과정을 거쳐 제2기 의왕시민정원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의왕시가 제68주년 재향군인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갖고 재향군인의 발전과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표창을 전달했습니다. 10월 21일 재향군인회관에서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8주년 재향군인의 날 기념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재향군인의 발전과 지역사회 안보개도 전개 등 적극적인 사회봉사활동에 기여한 15명의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의왕시 재향군인회 이원표 회장은 앞으로도 내실 있는 단체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의왕 게시판과 일자리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먼저 의왕 게시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 등의 이유로 생계가 곤란한 가정에 의왕시가 긴급 생계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은 1인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100만 원으로 지급 대상은 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 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생년월일 끝자리를 이용하는 요일제 방식이 적용됩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각종 주민센터 및 의왕시 콜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새 희망자금 신청을 안내해드립니다. 재난지원금을 미수령한 소상공인이라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새 희망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콜센터 및 기업지원과로 연락 바랍니다. 의왕시에서 임산부 출산준비교실 온라인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교육기간은 오는 11월 3일부터 24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입니다.
선착순으로 25명을 모집하고 있으며 신청은 전화로 예약하시면 됩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으로 연락 바랍니다. 의왕시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에서 오는 11월 14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인 창조기업을 위한 온라인 마케팅 지원 캠페인 틱톡 해시태그 캠페인을 개최합니다. 1인 창조기업 해시태그 캠페인은 국민 누구나 틱톡을 통해 1인 창조기업 해시태그만 기재하면 참여가 가능하며 1인 창조기업의 기업 홍보를 위한 활동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캠페인에 참여해주시면 추첨을 통해 음료 기프티콘을 증정할 예정입니다. 의왕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